네, 오케이 사인을 받았네요. 자, 쌈쌈이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띡 올려놓고 시작합니다 라기보다는 의미있게 이렇게 라이브로 시즌2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74명이었는데 329명이 돼버렸네. 좀 나가봐.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썸썸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도 좀 찾고 그런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작하면서 저희 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제작진분들이 좀 준비를 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안 해주실 거예요? 어떤 건지? 예. 아니. 예. 쌈쌈이들 궁금해 죽으라고 목공예 하는 공방이죠. 저기는 사실 복장이나 주변에 이제 있는 장비들 뭐 저런 것들만 봐도 저기가 뭐 하는 덴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날 진짜 편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다음날에 라시반 촬영이 있었었는데 저거 회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라시반 촬영이 살짝 망했습니다. 전날 때문에. 네. 데이트 일단 2종 소형 면허 딱이었었는데 첫날은 재밌었죠. 오,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타니까 재밌다. 근데 그 시간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햄스터가 어떤 기분일지를 살짝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참 핫했던 한동안 와플 기계로 음식 만들기. 근데 저때 제가 얼굴이 탔나요? 이게 뭐야? 뭐 음식 사진 보고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한 거야? 하! 근사한 똥이 됐습니다. 어? 성환님이 오빠 성훈의 데이트 374일이나 됐어요. 정확한 날짜인가요? 이분 잠깐만요. 일단은 제 팬인 것 같습니다. 가장 뭔가 좀 이분한테 의미가 될 만한 거를 한 개를 킵을 해놓을게요. 네. 제이와이리님께서 오빠 왜 얼굴이 시즌1이랑 달라요? 사실 이거 나온산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데 드라마 시즌1 막바지 마지막 촬영 때 제가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왔는 상태로 갔다가 밤샘 촬영을 강행군을 하고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한 12kg 정도가 빠졌는데 당뇨! 야이씨! 당뇨 아니야! 자, 일단 우리가 사전에 이 티저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고 그리고 댓글로 Q&A를 받아봤잖아요. 뒤에 간추린 거 있으니까 자,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일단은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하체 쪽으로는 방송에 안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신발을 크록스를 신고 왔어요. 네. 자, 성훈에게 라방이랑 라방에게 성훈이란 채도비님. 저한테 라방이란 좀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성훈에게 라방은 꿀잠이죠. 볼수록 불륜남 연기 너무 잘하시던데 혹시 신곡 발표할 생각? 이렇게도 힘든 말 사랑해요. 아, 성훈 오빠 볼 때 이마를 쳤더니 거북목이 완치됐어요. 진짜 별로다. 내 맘속에 별로. 내가 왜 이걸 뽑았지? 성훈님 예쁜 손 자로생 길이는 궁금궁금. 우리 자 있어요? 자가 왔습니다. 일단 20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위아래로는 어? 물론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거야? 내 손은 동그라미인가? 자, 똥맛 카레 vs 카레 맛 똥. 네, 똥맛 카레. 자, 배그 할 때 1킬 치킨, 10킬 노치킨. 저는 10킬 노치킨. 겨울에 에어컨 틀기, 여름에 히터 틀기. 겨울에 에어컨 틀기요. 내가 매니저 구석구석 시켜주기, 매니저가 나를 구석구석 시켜주기. 야이치! 혹시 고소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190cm 바퀴벌레랑 살기, 190마리 바퀴벌레 살기. 190cm 바퀴벌레랑 살기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들걸? 와! 미쳤는데 이거? 하루 종일 오줌 참기, 2주 동안 똥 참기.
저는 하루 종일 오줌 참기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빠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뭐 먹을까요? 봉골레 드세요. 예. 관장님 vs 대표님, 뭐 요거는 뭔가요? 싸우고 싶은 사람? 사랑해요. 자, 다음 코너 또 제작진들이 준비를 해준 데뷔 10주년 기념입니다. 첫 작품 보기. 이게 뮤직비디오인데 화이트 브라운. 네, 가수는 화이트 브라운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진짜 첫 데뷔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진짜 뭐야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데이투 데이투. 일단 신기생전 이 장면에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겨울에 영하 17도였어요 이때 우리가 드라마상의 계절이 봄이었어가지고 봄옷을 입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신인이기 때문에 옷을 입을 때 안에 내복을 좀 더 입어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를 할 때는 패딩 같은 걸 걸치고 있으면 좀 좋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7시간인가 8시간인가 영하 17도에서 그리고 요거 하나는 무릎 꿇고 우는 장면, 요것만 수양이랑 둘이에서 한 4시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엉엉 울고 요거 찍고 나서 진짜 탈진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데이트 감사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문님. 일단은 10주년이 될 때까지 연기자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벽에 막힐 때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쨌든 10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를 또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급하게 저 공방을 들려서 저 도마를 직접 진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성훈의 데이투 370 며칠이라고 했죠. 그분께는 먼저 제가 특별한 선물을, 정말로 제 팬이신 것 같아서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물이 바로 요 도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처럼 보여요? 이 도마가. 이게 고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고래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대요. 그치? 누가 핫 하트로 도마를 만들진 않죠. 네. 네, 일단은 남은 도마 두 개를 어려운 문제를 내드리고 그 문제를 빨리 맞추시는 분 선착순 두 명이 되겠죠. 네. 하지만 핸드폰 손내려. 제작진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자, 이 도마를 위한 문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없죠? 그런 거? 첫 번째 문제. 방, 성, 훈, 제 이름, 한자 맞히기.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가장 최근에 먹은 맛있는 음식 맞춰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쉬운 게 없구나라는 제 노래 가사 중에 맨 마지막 소절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1번, 3번은 검색으로 가능한데 2번이 좀 어렵겠죠. 안 받는다. 미오 엘림, 네, 상품권 받아가세요. 자, 정답자가 여러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마 두 개는 성수동 당근마켓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내가 가장 최근에 먹은 맛있는 음식 중에서는 그게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튀김이에요. 튀김입니다. 나왔다고? 나 지금 채팅창 계속 보고 있었는데? 왜 나 채팅창 계속 보고 있었지? 끝! 드립니다. 두 분의 정답자가 나왔고요. 저희가 도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2번, 이게 내가 가장 최근에 먹은 맛있는 음식은, 네, 돈까스입니다. 세 번째, 쉬운 게 없구나 마지막 소절은 사랑해요. 뭐 이렇게 가는 데이트. 이번에 시즌2는 여러분들 편성 없이 예고 없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 그때그때 올라오는 영상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찍어놨는 영상으로 재밌게 또 우리 썸썸이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르빠르게 누가 썸썸이 기다리게 하라 했는가. 송은이 손들어 버럭. 나한테 선물 주기 vs 방송 1시간 더하기. 방송 1시간 더하기. 프리지아 받고 싶다. 네, 가져가라. 당뇨가 스타벅스 쿠폰 챙김. 자, 그러면 너는 베스킨라빈스 쿼터백 하나 챙겨갈래? 오케이.